이번 사고는 7년 전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대병원 사거리 교통사고를 빼닮았습니다. 5.16 도로에서 반복되는 화물차 사고, 무엇이 원인인지 문준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5.16 도로를 타고 제주시로 내려오던 4.5톤 화물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더니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뒤집힙니다. 여대생 2명과 택시기사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친 이 사고의 원인은 화물차 브레이크 과열. 이 차는 경기도 차량이었습니다. 7년 뒤인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의 교통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사고가 난 4.5톤 트럭은 서귀포시 화순에서 감귤을 싣고 제주시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평화로를 타다가 중간에 차선을 바꿔 이곳 5.16 도로에 진입한 뒤 시내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차는 충남 차량, 운전자는 다른 지역 사람으로 화물차 운전일을 시작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16 도로에서의 초행길 대형 화물차 운전은 매우 위험해 업계에서는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주도 운전기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5.16 도로가 이 내리막 도로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초행으로 오시는 분들은 내리막 도로인 것을 인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브레이크를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TAS를 이용해 5.16 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를 분석해봤더니 내리막 구간에 사고가 집중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5.16 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는 97건. 해마다 20건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5.16 도로는 전체 한 40.5km 되는 도로고요. 이제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내리막은 약 한 15에서 18km 정도 지속되는 구간입니다. 그 긴 도로를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리막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차량에 특히 이제 브레이크 부분, 제동장치 부분에 이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도로 중에 하나죠.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5.16 도로의 위험성을 알리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